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윤정선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겠는데요. 고관절은 수술 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이 유착되거나 관절이 빠질 수도 있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오늘은 고관절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1주 차까지 진행하는 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두 다리를 앞에 뻗어주세요. 고관절이 굳지 않도록 발목을 밖으로 돌려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는 운동입니다. 천천히 10번 반복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운동은 고관절을 내전시키고 외전시키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와 똑같이 자세를 앉은 자세로 준비해 주세요. 수술 부위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만큼만 벌렸다가 안쪽 허벅지 힘으로 모아줍니다. 다시 벌리고 모으고 천천히 10번 반복해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운동은 고관절을 굽힘시키는 가동 운동법입니다. 다리가 구부러질 수 있도록 완전히 누워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수술한 고관절의 무릎을 90도 구부려 주시고, 고관절의 뒷면이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하나 하고 들어 올려 줍니다. 천천히 10번 반복해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고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고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관절인데요. 모두 다치거나 수술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건강하게 재활운동하세요.